저는 이제 이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신화는 그냥 옛 이야기인가? 신화가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 옛날에 신들이 이렇게 놀았다더라. 아니면 창조신화처럼 세계가 이렇게 생겼대더라. 인간이 이렇게 생겨났다더라. 뭐 이런 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의 일부로서 그리스나 어디, 유럽이나 어디 가면은 신들을 새긴 조각이나 여러 가지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교양? 뭐 이런 걸로 신화를 혹시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신화가 그나 그저 옛날 이야기면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신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유럽에 가서 그림 보자고 혹은 유럽 문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문화 자체를 이해하자고 우리가 신화를 알아야 하나요?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서양 신화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화를 공부해야 할까요? 신화를 알아야 할까요? 제가 왜 신화에 이렇게 천착할까요? 저는 신화가 비유 혹은 은유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에 대한 특히나 인도 경전은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은유가 아니면 깨달음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하는 방식이 사실 인도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화는 우리 마음, 신화는 세계관입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자료 다 갖고 계시죠? 3페이지 보시면, 첫 줄에 제가 딱 박아놨어요. 신화는 세계관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헤르더라는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긴데, 이 헤르더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얘기하는 방식. 신화는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밖으로 투사할 때그 투사하는 방식이 저는 신화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우리 내면 풍경이라는 거예요. 헤르더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헤르더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자체가 신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신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요즘에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학자가 되게 획기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획기적? 이라기보다는 정말 신화의 본래 기능에 맞게 설명을 한 표현이 있어요. 신화는 믿음의 체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유발 하랄이가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 종교, 제국, 요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 신화로서 예를 들수 있는 게 화폐, 믿음, 화폐, 종교, 제국이라는 겁니다. 자, 화폐가 왜 신화일까요? 화폐가 왜 믿음의 체계에 속하는 걸까요? 요즘 우리 종이돈도 잘안 들고 다니는데, 그 지폐,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종이돈이? 그냥 종이에 그림 찍어 놓은 건데 그걸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 다른 물건과 교환해 준다는 그런 믿음, 모두의 믿음 체계가 없으면 화폐가 신화로 작용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종교. 우리가 천국이나 아니면은 내세, 이런 걸 믿지 않으면 종교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뭐, 제국까지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화폐나 종교만 생각해봐도 이 믿음의 체계가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고, 그게 신화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재미난 그책 제목을 하나 봤는데, 그게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을 봤어요. 저도 읽은 책은 아닌데, 무슨 마케팅 책인가 봐요. 책 제목 혹시 들어보셨어요?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제목만 봤는데, 우리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아요. 사실, 진실, 과학적
과학적인 발견 이런 거에 끌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뇌는 뭐에 끌릴까요? 팩트에 끌리지 않으면? 우리 뇌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기억은 스토리의 움직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방식, 이야기하는 문법, 이걸 제공하는 게 신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야기, 즉 신화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무의식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 세션 이번 세션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내 자신의 신화는 뭘까? 나의 스토리는 뭘까? 내 개인의 서사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관을 하고 개인의 서사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 세계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 내 이야기는 어떻게 써내려 갈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요번 세션 말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화는 믿음의 체계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신화라는 거. 요거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의 무의식적 믿음은 이야기, 스토리, 즉 신화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 다시 강조드릴게요. 우리의 의식적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이성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머리로 뭔가 해야 되라고 했을 때 그걸 할수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적인 믿음은. 하지만 무의식적인 믿음은 저는 이야기를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알수 없는 뭔가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야기고 그게 바로 신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화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신화학자인데 마음을 움직이는 거, 무의식적인 믿음을 움직이는 그런 신화 체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그래서 이제 세계관, 신화는 세계관이다라는 언명하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신화는 세계관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럼 나의 세계관은 무슨 신화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신화가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 아직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화가 세계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을 해보이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예를 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스 신화는 뭐 누구나 교양으로 조금씩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성 혐오의 신화라는 건 제가 말씀을 지난 세션에 들었는데, 여성 혐오의 그리스 신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세계관 관점에서?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한테 신화를 가르치면 안 된다. 교육상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플라톤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한테 신화를 가르치지 말자니?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제우스는 최고 신인데 제우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나요? 맨날 바람 피우면서 사실 바람은 서로가 쌍방이 좋아서 피우는 건데 대부분은 납치해서 강간하는 그죠? 제우스 별명이 연쇄 강간범이에요. 많은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범해가지고 뭐 자기 말로는 영웅을 낳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순전히 그렇게 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지금으로 치면 정말 범죄를 막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최고 미남이라는 아폴론하고 다프네 얘기 아시죠? 아폴론이 다프네라는 님프인가? 뭐 하여간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다프네는 싫어하죠. 그 에로스가 아폴론의 심장에는 황금 화살을 쏘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황금 화살을 쏘고 다프네의 가슴에는 나베 화살을 쏘았다고 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아폴론은 다프네와 사랑에 빠졌어. 근데 아폴론이 무슨 짓을 하나요? 싫다는 다프네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으니까 다프네가 자기 아버지인 강의 신인가? 저를 부디 다른 걸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던가요? 그래서 월계수로 변하죠? 월계수. 나무로 변하죠? 그러면 이게 왜 세계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아폴론과 다프네, 겉보기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 신화가 뭐 스토킹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싫다는 사람 굳이 쫓아가가지고. 그리고 요즘 시각에서 얘기하면 다프네는 나무로 변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안 그러면은 이것도 준 강간 아닌가요? 그죠? 스토킹에 준 강간 아닌가요? 이제 제가 왜 신화가 세계관이라는 거, 그 표현을 쓰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본적으로 여성 혐오, 여성 비하의 신화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안에 하에서 여성의 가치는 여지없이 짓밟혀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애들한테 왜 가르쳐야 할까요? 플라톤이 한 말이 맞죠? 교육상 안 좋다고. 맨날 납치 강간 뭐 이런 것만 배울 거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신화를. 아니, 애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책 막 사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즘 제가 어느 어머, 젊은 엄마한테 들었는데, 요즘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은 괜찮은데, 옛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딸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게 뭐예요? 다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동화인데, 그걸 딸에게 보여주면 그 딸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왕자님만 기다리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공주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왕자를 구하러 다니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리스는 어떤 정도로 여자 혐오가 심했냐면, 여자 혐오가 극심한 나머지 동성애를 권장해요. 그리스 남자들은 대부분 멘토라고 하는 성인 남자들에게 성행동을 배우면서 애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성애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요. 이거 아셨나요? 멘토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한다는 거, 어린 소년과 성숙한 남자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 그거 잘 모르고 우리는 멘토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세계관이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고, 신화도 이데올로기예요. 여자 혐오,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 신화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7강? 7강이죠. 7강 동안 우리가 할건 뭐냐? 이 세계관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베이스로 공부할 학자가 3페이지 그 각주 1번 보시면 김부타스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리투아니아 출신의 여성 학자입니다. 리투아니아 고고 학자인데 미국 하버드에 건너오셔가지고 캘리포니아 대학인가? 거기 교수를 지내셨어요. 근데 이분은 리투아니아라는 그런 약소국의 여성이라는 뭐랄까 유리할 것 없는 젠더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고고학으로 입지를 굳이셨는데, 우리 이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션에 기본적인 철학을 깔아주실 분이니까. 영어로 김부타스라고 하고, 원래 리투아니아 원어로는 김부티에니에라고 해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김부타스라고 할게요, 영어로.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주의예요, 여성주의.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제가 들이다 가부장제를 가진 인도 유럽이 유럽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옛날 옛날 유럽에는 대여신이 존재했다. 대여신?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라고 하고 저는 대모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지모신 아니고 대모신. 그냥. 왜냐면 대여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모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모신에 제가 쓰는 대모신의 그 모신은 대지모신,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이 아닙니다. 큰 대자 써가지고 그냥 대여신이라는 뜻을 대모신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쓰는데 대여신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김부타스의 견해는 일단 여성주의에 근간하고 있어요. 가부장제를 비판합니다.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쿠루간 가설이라는 거예요. 쿠루간이라는 게 무덤, 굉장히 큰 무덤 본분을 얘기하거든요. 언덕 같대요. 사진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쿠루간이라는 게 러시아어로, 터키어로 부흥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덤이랍니다. 그래서 그 쿠루간 유목민, 이건 쿠루간 유목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인도 유럽인, 인도 유럽인이 쿠루간 유목민인데 이 인도 유럽인이 여성을 숭배하던 옛날 옛날 유럽에 들이닥쳐서 문화 자체를 가부장제로 바꿔버렸다는 주장을 합니다. 두 개가 서로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주의, 두 번째는 쿠루간 유목민 가설. 이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3페이지 거기 서론 첫줄 읽어보실까요? 지구상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여신 중심의 종교가 존재했다. 여신 중심의 종교가 존재했다는 거. 이게 인도 유럽인이 내려올 인도 유럽 문명이나 그리스도교 문명보다 훨씬 앞서고 훨씬 긴 동안 긴 세월 동안 유지된 문명이었다는 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도 유럽인이 바로 쿠루간이라고 김부타스가 부른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유목민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대여신 중심에 농경사회를 무너뜨리고 가부장제를 세웠다. 가부장제 문화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 여성주의는 약간 비판받는 측면이 있지만 쿠루간 가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학설이에요. 가설이라기보다는 요즘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자, 아직은 잘 뭔지 모르시겠지만 차차 할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옛날 옛날 유럽에 대여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다. 그 대여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 어땠을까요? 대여신을 믿는 종교는 그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일단 거기 두 달락 내려오시면 마크 캐노이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죠. 지금 요 달락을 읽어보세요. 마크 캐노이어는 이데올로기나 권력자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데도 복잡한 사회가 형성된 이상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면서요. 밑에 줄에 보시면 전쟁과 분쟁의 증거가 없는 문명이 있었다. 이게 어떤 문명일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지금 요그 인용한 단락은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묘사한 거예요. 자, 1번 인더스 문명, 1번 인더스 문명, 2번 이집트 문명, 3번 황하 문명, 4번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4대 문명을 다 예로 드렸어요. 이 4대 문명 중에 지금 마크 캐노이어가 묘사한 요 문명은 어떤 문명을 얘기할까요? 일단 퀴즈. 자, 찍어보세요. 4분의 1이니까. 이 인더스 문명을 설명한 겁니다. 인더스 문명. 속으셨죠? 근데 인더스 문명은 인도 문명인데, 인도 유럽인이 들이닥치기 전에, 인도에도 고대 문명이 있었어요. 인더스 문명입니다. 근데 마리아 김부타스는 유럽에 그런 문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장하건대
인도에도 그런 문명이 있었다. 대여신의 문명이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꼭 김부타스가 얘기했다시피 꼭 유럽에만 대여신의 문명이 존재하지 않고 인도 유럽인이 밀고 들어와서 그 문명을 파괴하기 전에 인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 보시면 전쟁과 분쟁이 없는 종교. 그죠? 그런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쟁이나 학살, 약탈, 뭐 제노사이드 이런 걸 인간의 본성인가? 우리 세계관이 만약에 인간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종족이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다면 이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믿음이 또 신화와 스토리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신화는 세계관이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신의 문명이 꼭 유럽에만 있지는 않았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잠깐, 그 위에 그걸 보실게요. 자, 요거 보세요. 중요한 거라 제가 꼭꼭 씹어서 읽어드리려고 띄웠어요. 상징과 이미지들이 남신의 개입 없이 혼자서 생명을 잉태하는 여신. 처녀생식인가요? 생명을 혼자서 잉태하는 여신. 여신의 중요한 기능인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 생명만 부여하나요? 죽음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런 생명을 부여하고 죽음을 부여하고 재탄생을 부여하는 요 여신의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 위대한 대여신. 근데 이런 대여신은 여기에 대지모라고 돼 있는데 대지모신이라고 하는 거. 대지모신이 뭔가요? 대지의 여신이죠. 대지의 여신이 단순한 대지의 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대여신은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여신이니까. 그리고 젊은 풍요의 여신과 열매를 맺은 성숙한 풍요의 여신과 죽음의 여신, 대지의 여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게 대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신의 중요한 기능은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부여하고 죽음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 자, 기능이 세 가지죠? 생명 부여하고 죽음을 부여하고 재탄생을 부여하는 요세 가지 기능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혼자서 생명을 잉태하는 여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혼자서 생명을 잉태한대. 남자가 필요 없어. 그럼 학자들은 설명을 그때는 남자가 임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져 있는 때가 아니라서, 여신 혼자서 생명을 잉태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생명을 혼자 잉태한다.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홀로 잉태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여신의 잔재라고 하는데, 여신이 남자의 도움 없이, 남신의 도움 없이 생명을 홀로 잉태한다는 것은 대여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혼자서 다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은 이거랑은 틀리게 유목민은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치잖아요. 가축은 반드시 짝짓기가 필요하죠. 잉태하려면. 그러니까 유목민은 생식의 기능을, 수컷의 생식 기능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농경민하고 유목민은 그런 차이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뭐랄까, 남성의 생식적인 기능을 얘기하지 않고도 여신의 위대함을 하기 위해서 뭐 처녀생식을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대여신이라는 거죠. 그때는 남신이 숭배받는 게 아니라 여신이 단독으로 홀로 그 모든 신성을 다 포괄하는 그런 존재로 숭배받았다는 거죠. 3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달러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여신의 상징 책에는 뭐냐? 순환하는 신화적인 시간. 순환한다는 게 뭘까요? 농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농경. 봄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이 오죠. 이렇게 돌아가는 1년, 영원히 순환하는 그런 시간. 여신의 문명은 이렇게 순환하는 시간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나선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선 문양 있죠. 그리고 뱀으로도 나타나고, 뱀이 똬리를 틀면 나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뱀은 또 허물을 벗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히, 영원히, 영원성을, 영원히 사는 영원성을 상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뱀은 아주 중요한 여성신, 그러니까 대여신의 상징입니다. 뱀은 꼭 별표 달아놓으세요. 여신의 상징. 그리고 원도 당연히 순환하는, 무한순환의 표식이니까 원이나, 그리고 또 바라는 씨앗이나 새싹, 당연하죠. 근데 초승달은 왜 그럴까요? 왜 여신의 상징이 됐을까요? 달이 차고 기우는, 순환하는 시간. 그죠? 규칙적으로 차고 기우니까요. 뿔은요? 뿔은 남성 상징 같은데. 그죠? 남근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뿔 속에 있는 게 정액이라고, 정액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근데 강이 흘러가는 거 보시면, 강이 삼각주 같은 데 흘러가는 걸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나선으로 흘러가죠. 그 나선이 뿔 모양으로 생겼고, 이거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뿔이라고 부르는 풍요의 상징이고, 여성신, 대여신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모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여신은 하늘과 땅을 다 포괄하는, 그리고 생명을 주고, 죽음을 주고, 다시 재탄생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대모신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모신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인용구. 요거는 캠벨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쓴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랜 세계관에 따르면 여신의 우주는 살아있었다고 하죠. 캠벨 왈. 왜 여신의 우주는 살아있었다고 하냐면, 여신 자신이 자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과 하나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은 살아있었고, 우리는 여신의 자녀로서 우주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 유럽인이 내려와서 여신을 죽이면서 이제 신들은 세상 밖에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예전에 여신은 우리의 자연 속에, 우리 몸 안에, 모든 존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런 신성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세계 밖에 신이 있고, 우리 세상 밖에 신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미천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신성함이 없는데. 예전에 자연 숭배, 그러니까 신들이 생명력을 인격화했을 그런 자연 숭배의 시대, 모든 우주가 여성의 몸이었던 그 시절엔 우리는 신들에게서, 신성함이라는 신성에게서 소외되질 않았어요. 우리는 여신의 일부고, 자연의 일부고, 우주의 일부니까. 근데 지금은 소외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메르에 어떤 신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인간이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신의 노역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신화가 후대에 생깁니다. 이제 인간은 신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신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신들이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얘네 인간을 뚝딱 만들어서 힘든 일을 맡긴 그런 종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관이 달라지면서 세계관이 확 틀려졌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종교 체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나요?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에선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기존의 종교 체계가 홀랑 다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했거든요. 중국하고는 또 틀립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화는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리아 김부타스라는 학자의 세계관은
여성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요 캠벨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무슨 세계관을 여러분들한테 펼쳐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성주의인가요? 여신이 최고야? 이런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그 밑에 가이아설이라는데 그거랑 그거에 힌트가 있어요. 가이아설은 뭐냐면 영국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지구가 생명체처럼 살아있다는 겁니다. 가이아라는 그리스의 여신이 있죠. 생명체처럼 지구 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랄까 그걸 가이아 여신처럼 지구를 하나의 위대한 존재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가이아설입니다. 그럼 저는 이 입장에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관과 저의 세계관을 비교해 보면서 서로 맞춰 보셔야 되지. 제 세계관에 혹은 마리아 김부타스의 세계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션에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관, 나의 세계관을 한번 시험해 볼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잘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그럼 저의 세계관은 제가 이 세션을 끌어가면서 저의 세계관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생태주의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애니미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애니미즘이 뭐냐면 세상 만물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걸 애니미즘 혹은 정령 숭배라고 합니다. 되게 원시적인 종교 같죠? 근데 저는 이 세계관이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에 환경을 유지하는데 가장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세계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자,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제 세계관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신 신화를 하는 이유도 바로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소외된 인간을 다시 생명하고 우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이제 이번 세션에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이 세션에 열심히 반대를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세계관은 다르다. 나는 다른 가치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이게 이 세션의 본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의 세계관을 한번 갈아보십시오. 저의 생태주의 세계관에 갈아보시든지 숫돌처럼 아니면 마리아 김부타스의 그런 여성주의 세계관에 갈아보셔도 돼요. 자기의 세계관을 더 견고하게 다듬어 보십시오. 아마 정교하게.